더운 날씨에 이렇게 이쪽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흐르나 구독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혁신단입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12분, 저희가 퇴근회의 회의 때문에 늦어진 점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혁신단 검찰독재조기조직 특별위원회는 김건희 알선 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검찰독재조기조직 특별위원장 박은정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 차규근 의원께서 고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고발 관련 기자회견 발언은 차규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 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가 짙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무한 공무원들도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저희 특위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서둘러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여사권익이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지정을 희화화해 한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공수처 수사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번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4세월 들어가실까요? 굿모닝 충청에 조아준 기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오늘 공수처에 지금 김건희에서 고발을 했고, 지금, 근데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나 지금 고발이 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법 추진을 계속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이성윤 의원이 하셨고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 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종합특검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명품백 관련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수처장님께서 지난 법사위 회의 때 출석하셔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제차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총 그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고발된 거죠? 김건희 여사 포함해가지고 지금? 네, 그 대통령 대리자 김건희 씨 포함해서 대통령실 직원들, 조모 과장이나 그 밑에 비서들, 그리고 또 국가보훈부 관련한 공무원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 그 유철한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그 사건 종결 의결에 관련된 분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나왔던 그 청탁, 그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받아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전부 다 고발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발장에 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팩트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